자, 보이시죠? 썰매 반찬 만드는 방법. 나물 이렇게 미리 전날 손질해 놓습니다. 자, 보이시죠? 고추, 무침 같은 것도. 어우, 씨발, 이렇게 무거워.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반찬 재료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나면 1시간 정도면 약 7가지 정도의 반찬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썰전에서 말씀드린 10가지 반찬 공략 중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정식집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도 하죠. 오늘 썰면과 함께 나물 반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무칠 나물은 바로 참나물입니다. 나물무침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참나물을 커팅을 합니다. 끝부분 변색된 부분을 먼저 잘라주시고 3등분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앞쪽 머리 잘라주시고 중간대 잘라주시고 이파리 쪽은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등분 나눠졌죠? 자, 물에다 삶는데요. 먼저 앞쪽 가장 두꺼운 줄기 부분을 약한 2분 정도 삶아주고요. 그 다음 중간 줄기 부분을 1분에서 2분 정도 더 삶아줍니다. 이때 너무 삶게 되면 숨 자체가 너무 죽어서 뭐 죽같이 되니까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파리 넣고 마지막 한 30초 정도만 데쳐주시면 돼요. 자, 한꺼번에 찬물에 담아서 한 소금 식힙니다. 이때 잘 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물러요. 차가운 물에 꼭 식혀주시고, 자, 무치기 전에 이렇게 꼭꼭 짜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저희는 한번 무칠 때 참나물 한 박스에서 한반 정도만 먼저 이렇게 무쳐 놓습니다. 아침에 전체 다 무쳐 놓게 되면 오후에 가서 이제 맛이 변질되거나 상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기를 꼭 짜셔야 됩니다. 자, 다시 다 3분의 1큰술 들어가고요. 토핑하듯이 뿌리시면 돼요. 다음은 미원 2분의 1큰술 마이너스로 양 조절하시면 됩니다. 더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소금 2분의 1큰술 이것도 마이너스로 양 조절하시면 되고요. 소금 양 조절하시고 멸치액젓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음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2큰술까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선한 거꼭 사용하시고요. 다음은 볶음 참깨 1큰술에서 2큰술 들어갑니다. 참기름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참양기름 같은 거 사용하지 마세요. 참깨뿐이라도 100% 참기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식당썰전 나물무침 레시피 참나물 3분의 1박스 지금 무치고 있습니다. 참기름 4큰술, 미원 2분의 1큰술, 소금 2분의 1큰술, 다시나 3분의 1큰술, 참깨 2큰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됐죠?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손님상에 나가게 됩니다. 식당 썰전표 나물무침 완성됐습니다.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안 들어가고도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댓글을 한 8번에 걸쳐서 남겨주셨던데 한번 해먹어보세요. 후회 없으시고, 아, 이렇게도 반찬을 할 수가 있구나. 아이디는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죠?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레시피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다 그거죠. 그런데 많은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적용을 하고 싶어도 맛있는 걸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좋은 재료로 많은 거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건그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적당한 가격에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우리 대중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오만 가지 다 넣어서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많이 넣지 않고도 최상의 맛과 최상의 퀄리티를 낼수 있는 것. 우리의 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반찬이 우리 집 반찬인 거죠. 안 그런가요?